형! 금강연화가 왜 형 집에 와? 형 눈썹 다듬어 주러 오는 거야? 아 진짜 뚜루비가 저렇게 말하는 것 같아가 좀 짜증나네. 아이 그냥 팟빵 하자 그래가지고 오라 그랬어요. 오우 파! 어허! 안녕하세요. 아이고! 오, 감사! 이게 뭐야! 미쳤다! 내 충격 먹었어! 나 그럼 하나만 해도 돼? 이게 얼마부터야? 10,000원. 한번 싸주시면은 제가 뭐 하나 해보겠습니다. 아이 왔다. 어떻게? 왔다 해봐! 아우 애청하니까 다르네. 금강연화 당신 이름에 금강이 있다는 것부터 로아인들에게 너무나도 매력적이야. 이 금강은 이누야샤 금강이야. 닉네임 만들 너무 귀찮은 거야.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이누야샤 금강이 생각났어. 금강은 비웃는 캐릭터고 목소리도 예쁘고 아주 아름다운 인연입니다. 금강을 적었는데 뭔가 힘이 없어. 내가 좋아하는 연꽃 그 뭐야 연꽃에 힘을 담아 했을 때 연화 금강이었어. 근데 뭔가 이름이 이상해서 뒤집어 깠더니 금강연화가 된 거야. 너무 좋네. 어 뭐야 이거. 오 이걸 찾아? 이것던가? 이거 뭐야? 얘 안 되네. 어 왜 안 될까? 아 뭐지 이거 뭐 있는 거 이거 퍼즐인데?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 알려주세요. 여기서 잠깐. 아니야 알려주지 마. 이거 퍼즐이야. 먹는 거야 먹는 거 아니야. 그거 알려줘. 먹는 거야 먹는 게 아니야. 올리엄 방송 제목 19금 붙여도 너무 야해. 우와 나 지금 디테일이 깜짝 놀랐어. 맞춰봐. 치킨 쏜다. 와 미쳤다. 왜? 수염 봐봐 수염. 어 수염. 고개 돌릴 때 그래도 양계죠. 수염이 고개 돌리면은 옷에 기대죠. 와 이런 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. 별거 아닌 것 같아. 이거 진짜예요.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. 봐봐 봤지? 원래는 다른 게 같은 게 대충 봐도 이게 이렇게 들어가요 수염이. 이런 거 예민한 사람 되게 많거든요 콘솔 유저들이 여러분들. 이거 되게 잘 만든 거예요. 근데 이게 여기 끼면 되게 보기 싫거든 그게. 오! 와 무기 개멋있어. 천국에서 온 남자 같아. 일단 뭐 본인이 하고 싶다는 거 해야 되니까 몬스터 때리고 싶어 근처에 있는. 오케이 나 여기 살래요. 자 한번 해보시죠. 좋아요 간다. 오 개멋있는데 진짜? V도 한번 눌러 보고 뭐. 잠깐만. 아, 저 개멋있는데 기본도 이거? 나 녹아. 어, 나 후회 안 해. 어, 아니 일단 뿌리 너무 짧아. 너무 좋아. 그러면은 자주 쓰는 스킬이다라고 될 수가 있는 거지. 뭘 보고? 자, 보죠. 이게 건슬이. 샷건도 쓰고, 짱건총도 쓰고, 갑자기 저격총도 쓰고 막 이러시고. 얘가 지금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? 많죠. 뭐 조금. 아, 안 해요. 그럼 안 해요. 방금 근데 흔들리신 것 같아요. 아니요. 솔직히 말해서 그 스킬 멋있긴 했어요. 근데 인구 많다는 소리 듣고서 안 하고 싶었어. 이게 덧쩌러 진정한 원조는 기원전을 바라볼 때 총보다 먼저 나온 게 활이야. 왜 웃어? 왜 웃어? 옛날 전쟁터의 무기는 활이었어. 그렇지. 그 뭐야? 총, 균, 쇠 맞나? 책 이름? 거기 원래 활이 들어가야 돼. 이게 원조야 원래. 어디서 총이 나부랭이들이 활 앞에서 까불어? 아 이거예요. 이거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. 이거예요. 개미쳤네? 이거 아까 그거잖아 돌아가는 거. 와 아! 상태 이상이야 미쳤어. 심지어 냉동화살이야. 와 개쩌네. 잠깐만 번개가 훨씬 세다. 여러분들 천재네. 그럼 번개 가야지. 와 활이 터질라고 하잖아. 얼마나 땡기고 있으면 활이 터질라고 해. 사이펌 써보자. 간다? 야 진짜 존나 야하다. 아니 나 이 게임 줄 몰랐어. 옆에서 보고 있는데 굳이 사촌 동생들이 옆에서 게임 처음 해보는 약간 그런 리액션이 나오니까 피 흘릴 것 같아. 아 나오자마자 호카이 나오는 것 봐. 와 형 저 활은 뭐야? 아 전압이네. 이게 전설 아바타인데 어 존나 멋있네. 저 얼마야? 어? 한 부위당 거의 한 5-6만 원 하지 않나 요즘에? 뭐? 총 몇 부위인데? 아 네 부위네. 한 30만 원 할 거야. 나 지금 종소세 안 냈으니까 샀다. 와 개쩌네. 아 이래서 아바타 미치는 거구나. 나 이해가 안 됐는데. 아이고, 역시 네임들은 점프라는구만. 이것도 못 때리냐? 밥 멍청해. 내난민 유치원생이 어느새 로아 선생님이 되었구나. 내가 지금까지 봤던 유치원생들은 다 가짜였어. 와, 아 너무 좋아. 예스. 너무 좋아. 아 너무 좋아. 너무 야해. 쓰나 한 방이면 보스 죽어. 아디오스야. 잘 가. 오. 보스 준비. 가. 이거야. 아니 너 가기 전에 이 친구는 보고 가야겠어. 자 이 캐릭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말해줘. 쩐다. 이 친구거든? 이 캐릭터 어떻게 생각해? 형보다 예뻐. 아니 내 거 마스크 알아? 벗으면 얘랑 비슷해. 아니 내가 디테일하게 말해줄게. 아, 얘도 꽁지머리야 그러면은. 난 메이크업부터 말할 거야. 아니 나도 마스크 벗을래. 당장 벗어. 자 한번 봐봐. 아유 씨 이거 형이 꾸민 거지. 깔끔 개맞다 진짜 형. 갖다 와서 말해줄게. 아우 됐다. 내가 할 말 드럽게 많은데 아이 메이크업부터 잘못했어요. 왠지 알아? 저 아이 메이크업은 우리 중학생 때 했던 아이 메이크업이야. 근데 하나 칭찬해줄 거 있어. 레드 붉은 끼 넣은 거 잘했어. 이게 신세대야. 형은 저 메이크업은 잘못됐어. 갔다 와서 보자. 좀 어지러지 하네.
네. 메이크업부터 한번 보자. 메이크업이요? 그거는 말해야 될 것 같아 내가. 이거예요. 이거 맞죠? 네. 못난 옷 입고. 이게 왜 못난 거죠? 전혀 안 멋있어요. 전혀 안 이뻐요. 이거 어깨 투구 뭐야? 숄더백. 아래 뭐 레깅스도 아니고 추리닝. 일단은 그 빨리 머리부터 빨리 바꾸자고요. 저 인디언 족장에서 예쁜 여신이 돼봅시다. 그러니까 형 메이크업 어? 형이 메이크업 한 거야 이거? 어, 내가 다 했지 이거는. 진짜 눈 없다.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하지. 컬러 선택은 좋았어요. 근데 그 범위가 잘못된 거야. 약간 스타일 딱 나오네. 저런 스타일 좋아하는구나? 아니야. 그냥 나는 이나부라는 캐릭터를 따라했을 뿐이야. 이나부가 뭐야? 아까 내가 보여줬던 날개 달린. 형 그건 자폭이야. 저걸 따라했는데 이렇게밖에 못 나왔다? 그럼 망한 거지. 나 한번 보여줘. 너의 패션스. 너의 모든 걸 여기다 한번 쏟아부어. 어? 이거 예쁘다. 자 합격인가요 지금까지는? 오케이. 오 나쁘지 않아요 가르마까지. 가르마 선도 예쁘네 이번에는. 오 예쁘다. 오 합격. 예뻐. 합격. 합격. 두 번째. 아, 아니야. 어 옳지. 다 안 돌렸어. 아 아직이야. 완벽해? 어 다행이야. 아, 대칭이야 대칭. 여러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. 여러분들은 역사적인 순간을 저와 함께 돌리형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. 돌감명 한번 볼까요 이제 그러면은. 10번의 시도를 해가지고 몇 번 성공하냐. 두 가지 버프 스킬을 너가 최대한 많이 올려내고 낮은 확률이 될수록 실패를 하면은 성공 확률이 올라. 너가 이제 잘 눌러줘야 돼. 한번 해봐. 실패한 거야. 75%라며 25%를 뚫은 거야. 아직 할 수 있어. 자 한번 해보자. 가자. 나는 엄마 아빠를 사랑합니다. 불효자 컷. 나는 미영을 좋아해. 이것만큼 역시. 어! 아! 내 동생 인준아 형이 많이 아낀다. 그 엄마 아빠를 버린 사람이 된 건가 나는? 아니 아니 아니. 그 엄마 아빠 뼈저리 편집할 때. 알았지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예스. 나는 엄마 아빠를 사랑합니다. 괴물신인데. 왜 그래? 뭐 왜 그래? 난 널 좋아하니까 좋아하지. 괜찮아. 이건 니아가 어떻게든 한다니까. 자기가 자기 이름 부르네? 어 너무 좋은데? 둘 다 해결할 수 없어. 나랑 같이 함께 할래? 나는 알아서 할 수 있어. 신경 쓰지 마. 넌 내가 구해줬단 말이야. 그 넌 고맙게 생각해. 그래서 고맙잖아. 돌아오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. 제발. 예? 중간 광장에서 만나. 가로치고 튕겨야지. 가로 닫고. 가로 열고 핥아야지. 가로 닫고. 왜 울어 니아야? 미안해. 어떻게 해야 할까? 형 내가 뭐라고 말해줄까? 옆에 있어준다고 말할까? 아니면 그냥 이뤄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좀 세게 나갈까? 결정해줘. 심각해. 내가 옆에 있어줄게 니아야. 울지마. 바꿔줄게. 역시 천재 방송이. 드디어 내가 만나고 싶어했던 샤나를 만나러 갑니다. 자 가봅시다. 좋았어. 나는 니아의 친구 연아라고 해. 너를 찾으라고 말을 했어. 니아가 알았어.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?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다 들어줄게 내가. 드디어 내가 만나고 싶어했던 샤나를 만나러 갑니다. 자 가봅시다. 돌 땅에 박혀있으면 아이들이 넘어져. 어우 너무 착해. 왜 이런 일 하고 있어? 왜 말을 안 해? 나 이런 거 너무 좋아. 이렇게 튕기는 건 아니지만 성격이 이런 게 너무 좋아. 어떻게 보면은 니아 같은 친구들이 이런 친구 이용할 수도 있어. 어. 어디 갔어? 아니 말이 안 돼. 설마 여기서 그거 한 거 아니겠지? 어쌔신 크리드 떨어뜨리는 거야 이번에. 신뢰도 한 거 아니지? 갑자기 신뢰도 하고 했어. 아니 퀘스트를 못 해요 퀘스트를. 아 여기 있네. 왜 이렇게 일이 많아? 이거 봐. 내가 말했지. 지 친구지만 미워하지만 미워하지 않는 관계야. 악마라고 해놨잖아. 샤나랑 같이 다니는 거야? 뭐? 샤나 내 친구야. 거짓말하지 마. 아 얘네 되게 다 나쁘다. 왜 사람을 보지도 않았으면서 이렇게 수상하다고 생각을 하고. 재수 없으니 이쪽으로 오지 마. 뭐라고? 너가 더 재수 없어. 살이나 빼! 그런데 당신 또 뭐? 샤나? 또! 이 요망한 년? 어? 샤나는 이렇게? 네! 다니고 있어요. 뭐 어쩌라고요? 어? 좋은 사람이었어! 죄송합니다! 착한 아줌마였어! 어떡해! 난 지금 샤나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. Yes or no? 아 결혼은 아니야. 왠지 알아. 저 그렇게 빠른 사람 아닙니다. 어 얘는 뭐야? 어? 왜 안경이 부서졌어? 죄송합니다. 어,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 되게 많다. 취향을 좀 약간 그런 캐릭터인가요 혹시? 아 되게 귀여운데 아, 예. 나 근데 샤나가 좋아. 아 샤나가? 샤나가 나는 올인이야. 아 미쳤네 이거. 어서 나가세요. 제가 구하러 왔습니다. 어? 보스다. 스나이핑 딱 돼? 아! 아! 가면 스나이핑을 씹어먹어? 이거 어떻게 할 건데? 이거 어쩔 건데? 한 방 못 봐. 조화의 뿌리를 어떻게 한 거야? 낙인님입니다. 개이쁘다. 얘들아 큰일 났어. 근처에 악마들까지 왔어 지금. 뿌리가 몇 개를 침식당하는지 몰라. 족장의 명령이에요. 아유 알겠어요. 알겠어요? 이런 싸가지 없는. 아 알겠어요? 여기 되게 졸렬립하다. 나뭇잎 마을 같은 데네. 약간 간사하다 사람들이. 사람을 재네. 겉만 보고 졸렬하네 아주 그냥. 어 상처 입었어 얼굴에. 어떡해. 내가 구하러 왔어 스텔라. 아 스텔라래. 샤나야. 알고 보니 금강연화가 사스키였어. 아니야!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샤나라고! 어? 날 기다리고 있대. 나를 기다리고 있대, 여러분. 기다릴게. 빨리 캡쳐해, 이거. 이 말 들으려고 5시간 동안 한 거라고, 여러분들. 너무 좋다. 어,
와! 계속 보고 싶다. 안 끝났으면 좋겠다. 되게 훈훈하다. 이거 에피소드 스토리가. 나는 오늘에서야 깨달았어. 금강산 디렉터님의 말씀이 오늘에서야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되고.